그녀의 말대로 비가 그치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적막함과 고요함. 아메가 얀다라. 난 뭐가 못 도맡대. 静かになった。오랜만에 잡은 스마트폰, 그리고 켜진 SNS, 무언가 적으려는 그녀. おいで。이번 편은 역대급으로 짧으며 동시에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. 결국 매니저랑의 실랑이 끝에 그녀의 소원대로 비, 즉 시끄러운 소리가 멈췄지만 어째서인지 방구석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자신.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? 이미 멘탈 나간 애한테 정신분열? 자아분열? 보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저또 다른 환영은 아마 루카의 꼭 가면 괜찮아를 상징하는 일종의 안정장치 비스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즉, 꼭 지며 괜찮아진 나 자신을 상징하는 환영.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연출을 보여준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, 이제 4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전개를 얼마나 더 정신 나가게 할지.